다음 도전자는요, 아일 씨 앞으로 나오세요. 자, 아일 씨. 밤새새 소리에 지쳐버린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. 사실 너무 지금 망설여지고 막 고민이 되는데 혹시 출연자분들 한번 눈을 살짝만 감아주실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전 출연자분들 눈을 감고 자, 야, 이게 더 떨리거든요, 사실. 맞아요. 네. 자. 지금 구두 소리가 나는데 지금 약간 야. 아일 씨. 아니야. 다들 놀래요, 놀래. 여기 아니야. 깜짝이야. 야, 아일 씨, 네 소리 내가 깜짝 놀랐어. 아일 씨. 선배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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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보내시. 잠깐만요. 선배님. 나?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저 아이리 왔습니다. 야, 김종서 씨. 선배님. 지목 당했습니다.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. 김종서. 김종서. 울어버리라. 몰아치는 비바람에 젊은 날의 생이여. 왜 그랬어? 제가 봤을 땐 지금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먹힐 것만 같아요. 어차피 잡아먹힐 운명이라면 선배님께 제 한 몸 드리고 싶습니다. 야, 새로운 반란이 될까요? 무대 앞으로 출격합니다. 야, 이거 되게 기대됩니다, 진짜. 네. 아이 씨 막 너무 좋아해요. 나 못 봐, 못 봐. 결정 못 해, 지금. 저 내가 그 햇김치를 되게 좋아해. 프레쉬하고 아삭아삭하고 햇김치 좋은데 그 오래 못 먹겠더라. 묵은지를 못 이겨. 저는 햇김치 있으면 밥 두 공기 먹습니다. 그러니까 한두 번이야. 질려. 난 먼저 락전설 우리 김종선님부터 먼저 출발합니다. 이 편곡 갖고 100번 이상 바꾼 것 같거든요. 그만큼 좀 무대에 대한 부담감, 아이리라는 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저준비, 굉장한 음악성을 갖고 있는 친구잖아요. 진짜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. 김종서가 락 가겠습니다. 록앤롤.